패션 디자인학과는 정보화, 전문화, 글로벌화되어가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고감도의 패션 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패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본 학과의 수업은 실습과 이론을 겸비하여 매년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박물관과 패션마켓의 견학, 강릉 지역 연계문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공모전에도 참가하는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기술과 연계하여 융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원도권의 유일한 국립대학 패션디자인학과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강릉, 서울 간 KTX 개통이 되어 수도권 간의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선후배 간의 멘토, 멘티를 통하여 학과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교수님들께서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들을 위해 보충학습을 해주시며 나고자 없이 이끌어 나가주시기 때문에 옷을 처음 만들어 보는 학생들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패션디자인학과에서는 디자인 및 제작에 초점을 맞추는 강의가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며 시즌별 트렌드에 맞춘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하여 원단 선정 및 실습 등 옷이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배우게 됩니다. 저희 패션디자인학과는 실습과 이론 외에도 패션쇼 및 전시회 개최, 박물관, 산업체 견학까지 학생들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생생한 현장 학습 등이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언니도 중국인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韩语能力不行也不用担心，因为我们系主要是以实际的操作为主，只要跟着教授认真的学，我们就可以学到更多的东西。所以我觉得来我们系是最好的选择。 谢谢。 저희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공모전 및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 진로로는 패션 디자이너, 텍스타일 디자이너, 한복 디자이너, 그리고 패션 MD, 패션 에디터, 그리고 패션 바이어나 패턴 모델리스트,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샵마스터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취업 연계 현장 실습, 동학의 인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합니다.